오해를 풀고 맛있게 식사를 마친 참벤저스 삼총사. 밥 먹었으니까 우리 극한잔 해야지. 나는 블랙. 나도 살찌니까 블랙.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의 마무리를 하려던 그때. 영기 엄마, 버터랑 기름 없어? 어? 버터랑 그걸 막해? 아니, 나도 요즘 유행하는 방탄 커피 좀 먹어보게. 방탄 커피?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 소문난 다이어트 음식 방탄 커피. 커피에 무염 버터와 코코넛 오일을 넣어 만드는 방탄 커피는 총알도 막아낼 만큼 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커피라는 뜻인데, 아침 공복에 한 잔만 마시면 식욕 억제 효과를 준다는 소문이 퍼지고 퍼져 각종 방송에도 소개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듣기만 했는데 한 잔만 마시면 식욕이 없어진대. 참벤저스의 눈빛을 초롱초롱하게 만든 화제의 방탄 커피. 식욕 억제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는 방탄 커피의 실체를 파헤쳐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배고픔을 담당하는 뇌의 중추기관에서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뇌파가 요동을 치게 됩니다. 이 뇌파 측정을 통해서 식욕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상태일 때 실험자의 뇌파는 잔잔하고 안정적인 상태. 그렇다면 맛있는 치킨을 눈앞에 갖다 놓으면 뇌파가 어떻게 변할까? 치킨을 보자마자 식욕을 느낀 뇌가 흥분하며 뇌파가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평상시 뇌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제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소문난 방탄 커피를 마신 뒤 1시간 후 다시 한번 뇌파를 측정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상태의 뇌파. 이번에도 역시 맛있는 치킨을 보여주고 뇌파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과연 방탄 커피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런데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하는 뇌파. 방탄 커피를 먹기 전과 후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방탄 커피를 마신 후에도 음식을 보자 식욕을 느끼고 뇌파가 비슷하게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으로 보았을 때는 방탄 커피가 식욕을 강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오히려 식욕 촉진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다. 다이어트에 관한 수상한 소문. 방탄 커피 한 잔이 식욕을 억제한다는 소문은 거짓!